亲。일단영어학원부터등록해야겠다새벽반은좀무리일것같고저녁반은아침에회사가고저녁에학원가고밤에공부하고동지오빠는언제챙기고언제만나냐아이고진짜힘들다인생이오빠어디야카페카페정민오빠랑혼자혼자밥은먹었어생각이별로없어서나신경쓰지말고내일봐이따보자아여여여여보세요오빠아이인간이거멀쩡하니까진짜돌아버리겠네진짜어오빠빨리와오빠오빠오빠가좋아하는알탕이랑오빠좋아하는거많이했다빨리앉아힘들게뭐하라그랬어오빠오빠요즘왜이래요즘오빠가오빠같지않아왜이러는데정아어가을이잖아응가을이되니까마음이수선한게낙엽긁는갈퀴같은게가슴을쭉긁고내려가는것처럼여기가쓰리고이번만큼네가이해해라남자들은다그래가을에미친다그리고예전에볼수없는얼굴들이떠오르고예전에수연이라고있었어오빠재수할때만났던애수경이경걔는수경이라고이름이나제대로알면서분위기잡으라고어떻게사귀던여자애이름도까먹니아이고얼른안타이나먹어이식어많이먹어앞으로내가이렇게알탕끓여줄수없을지도몰라내년쯤에는미국으로유학갈생각이야영어학원도다니고이것저것열심히준비하려면앞으로바빠질것같고아진짜하여간나싫어이거알꽉꽉찼다이거먹어이거먼저먹어얼른어아진짜야나드라마끝나려면2년도안걸릴텐데그러고나서너공부하려고기다리고야그럼나뭐야너만중요하냐네인생이아니난오빠인생이랑내인생이랑똑같이중요해지영아너이제예전에내가아니거든빨리밥먹어라식는다야야야야어유이거알것같다친구들한테난딸이없으니까이다을며느리보면딸처럼지내야지그러니까애들이그러더라요즘며느리들은딸처럼대하는것도싫어한다고넌안그러지예그럼요현우야너벌써취했니아니요지금난어머니가아니시어머니가보는앞에서내손으로현우씨에게가지를먹이고싶은기분이든다현우야너어제밥먹을때보니까당근다골라내더라현우한테만뭐라고할게아니었어우리엄마야내가이래서편식한다니까유자씨이제평생당근먹긴틀렸다어머니어머니앞에서진실하지못했던건바로나였다왜아니었어너당근먹어
어머, 야, 어떡하니, 이걸 다 골라냈으니? 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 당근 안 먹어요. 어머님이 점점 나를 알아가신다. 현우 씨를 키울 때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나를 알아가신다. 진짜 자식처럼 내게 맞춰주려 하신다. 어머니, 한 잔 좀 받으세요. 그래, 그러자. 현우야. 현우 씨. 쟤는 맥주는 곧잘 마시는데 소주는 꼭 저러더라. 예, 나도 나도 우리끼리 먹자. 자, 자, 한 잔 받아. 네. 자, 건배. 건배. 방배동의 진님, 잘 들으세요. 오늘은 진님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진님께 했던 말은 전부 잊어주세요. 진님이 그 여자분을 진짜 사랑한다면 물러나 주세요. 완전히 물러나서 그 여자분의 행복한 사랑을 응원해 주세요. 미자야, 그런 너의 마음이 진심인 거니? 그럼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은? 그 여자분 이제 그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검은 양복 입을 때 제발 흰 양말 좀 신지 마세요. 제가 감정이 너무 격해졌나 봐요. 제 친구 이야기랑 너무 똑같아서요. 대신에요, 제가 아주 감미로운 음악 들려드릴게요.